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입니다. 미국 연방질병통제센터 CDC가 코로나19 감염 경로에 대한 새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CDC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전파하는 사람 가운데 24%는 증상이 전혀 없고 35%는 증상이 발현되기 전 단계, 나머지 41%는 기침과 고열을 겪는 유증상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 전파하는 경우가 60%에 가깝습니다. 또 감염력이 가장 강할 때는 감염된 지 닷새 뒤라고 하는데요. 이런 점을 가정했을 때 무증상 상태 전파의 비율은 최대 7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CDC의 분석입니다.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착용,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겠습니다만은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11월 23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누군가에겐 충전이, 누군가에겐 힐링이 필요한 지금 더욱 새로워진 아메리칸 픽업 트럭 콜로라도와 함께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파워풀한 312 출력, 압도적 공간 활용성, 리얼뉴 콜로라도. 웰컴 투 콜로라도. Chevrolet, find new roads.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You must stop.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탑. 인생은 non-stop. 관절에 You must stop. 부차 케어. 삼형 바이오팜. ETF 미래 에셋 ETF 요즘 핫한 2차 전지 헬스케어 바이오 클라우드 투자하는 테마형 ETF. 그걸 잘하는 건 전 세계에서 50조 원 넘게 ETF를 운영하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타이거 ETF 글로벌 XETF가 있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 시크함을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강렬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것. 스타일리쉬 퍼포먼스 세단 2021년형 더 뉴 말리부 스페셜 에디션 레드라인 출시. 블랙앤레드 포인트에 무선폰 프로젝션까지 강렬한 디테일로 스타일을 완성하다. Chevrolet Find New Roads.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파주 센트럴 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 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 밸리. 문의 1522-0844. 네, 11월 23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이슈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동에서 서울 청량리를 잇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올 연말에 새로운 노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요 시간도 많이 단축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한국철도공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연일 300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수도권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제적인 타격, 특히
특히 소상공인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오는 게 3차 재난지원금입니다. 1차는 지난 5월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고요. 2차는 9월에 선별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그 2차 때의 선별적인 지원이 경제적인 효과면에서 실패로 귀결됐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먼저 그 1차 때하고 2차 때하고 그 지원금 규모를 보게 되면요. 1차 때가 14조 3천억 원이고 2차 때가 7조 8천억 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절반 조금 더 되는 규모였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지원을 한 돈이 가계의 소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게 되면요. 2분기가 가계 소득이 3분기보다 4.2배가 더 증가했습니다. 예. 공적 이전 소득에서요. 네. 그러니까는, 일단 그, 한 2배 정도, 2배 좀 안 되게 지원을 더해주고, 소득은 그러니까 4배 이상 그러니까 증가 효과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좀 지적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가계 소득에 이제 미친 영향을 보게 되면요. 2분기 때는요. 전체 가계, 그러니까 하위 10%를 포함해서 전체 가계의 소득이 다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2차 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선별 지원이라는 것이 소위 이제 어려운 계층들한테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잖아요. 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요. 하위 50% 가계의 소득은 감소했어요. 예. 상위 50% 증가를 했고요. 그런 점에서 그 취지하고 안 맞는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2분기 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1차 지원, 전 국민한테 지원했을 때 보게 되면요. 이, 그, 소득이 이렇게 다 증가하다 보니까는 소비 지출도 한 2.7%가 증가했어요. 전년도 2분기에 비교해서요. 그런데 3분기에는 소비 지출, 이게 소득이 하위 50%가 소득이 감소하다 보니까 소비 지출이 한 1.4% 감소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장률에 그대로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요. 우리가 2분기 때 지금 상황과 비슷하게 유럽이나 미국이 당시에 그러니까 1차 대유행할 때였었어요. 팬데믹이요. 네. 그래가지고 수출이 굉장히 그 당시에 막 20% 이상 그러니까 막 급락할 때였었습니다.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수출이 실제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4.1%를 깎아먹었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것을 방어한 게 민간 소비 지출이었어요. 네. 그래서 OECD에서는 성장률이 1등을 했습니다. 마이너스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예. 그런데 3분기에는 수출이 3.7%를 크게 반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경제를 재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랬는데 민간 소비 지출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후퇴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데 뭐냐면 OECD 국가 중에서 3분기 때는 우리가 전기대비 성장률을 꼴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민간 소비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수출이 잘 나갈 때 민간 소비는 오히려 이제 이게 곤두박질 치다 보니까는 되는데 선별 지급하는 이제 그때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전체로 지급하는 방식이 보게 되면은. 그 소득 재분배도 굉장히 기여를 했어요. 하위 30%가 한 8.1% 증가했고 소득이요. 예. 그다음에 중간층 30에서 70% 있는 중간층은 5.8% 증가했고요. 상위 30%는 3.3%만 증가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이제 증가를 한 거죠. 예. 예, 그런 점에서 소득 재분배도 기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경제 정책을 평가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정책을 도입했을 때. 네, 경제학에서는 효율성이 얼마나 개선되느냐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고 효율성은 기본적으로 성장률이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네. 성장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2분기 때는 성장률이 50에서 1등을 했었고 3분기 때 꼴찌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분기 때 보게 되면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경기 회복 속도가요. 예. 일본하고, 아니,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7.8%포인트나 차이가 벌어졌었어요. 근데 3분기 때부터 꼴찌하는 바람에 이 격차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1.0%포인트까지요. 지금 뭐지, 보게 되면은 그 나머지 선진국가들이 우리를 빠르게 쫓아오고 있어요. 경기 회복에 있어서요. 예. 3분기 때 우리가 그러니까는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하고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 한 거하고 이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게 되면
좋은 어쨌든 간에 경제 정책을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네. 근데 그 실험 결과로서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우리가 성과가 나왔으면은 그 성과를 참고를 해서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2분기 때 OECD 국가 가운데 성장률 1위를 달성한 것은 1차 재난지원금 효과라는 민간 소비 지출 덕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 2분기에 마이너스 3.2%를 했었어요, 우리나라가요. 근데 당시에 그러니까는 막 OECD 국가들, 유럽이나 미국 국가들은 막 두 자릿수로 성장률이 추락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때 이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수출은 뭐냐면 마이너스 4.1%를 깎아 먹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3.2%로 마이너스 3.2%로 줄인 거는 그래도 민간 소비 지출이 방어를 해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예. 유럽이나 미국은 민간 소비 지출까지 이제 봉쇄하고 차단하다 보니까 민간 소비도 죽고 수출도 죽으면서 그러니까 경제가 군두박질친 거죠. 네. 그 3분기에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그 분기별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개선됐습니다만은 OECD 꼴찌를 했다. 3분기에 네. 하위 50%가 소득이 줄었다. 이렇게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때문만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선별 지원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소위 말해서 가장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소위 말해서 최저생활수급자들이요. 최저생계수급자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라든가 그 위에 이제 차상위계층이라고 있죠. 어려운 분들이요. 네. 이분들은 배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소득의 감소가 없었다는 이유로요.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는 중소상공인들한테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줬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은 소득이 조금 후퇴만 있었어도 변화가 없어서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소득이 후퇴가 없다고 해가지고 소득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가진 건 아니거든요. 네. 크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그 아동들 그러니까는 초등학교라는 중학생들한테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아동 돌봄이 이제 부담이 증가했다 해가지고 그 또 돌봄에 대한 부담을 이제 지원해주기 위해서 또 이제 그러니까는 지원을 해줬는데 그런 이제 아동들을 데리고 있는 경우들은 대개 이제 그러니까는 뭐 중상층들이 이제 아닌지니까요. 대개 이제 하위 20%는 가구 원수가 적어요. 네. 하위 10%에 대개 보게 되면 하위 10%는 평균 연령이 가구 연령이 66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는 아동들도 없을 연령들인 거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냐면은 그 청년들 중에서 미취업 청년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취업 수당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지원을 해줬는데 걔 중에는 뭐냐면은 그 부모들이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데 그냥 자기가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취업 안 하고 네? 아르바이트 안 하면서요. 네.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그러니까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별해서 지원된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하위 50%는 오히려 소득이 줄고 상위 50%가 소득이 증가하는 이런 이제니까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그 전 국민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줬던 1차에 비해서 선별적인 지원을 했던 2차 때는 소비 지출에 끼친 영향도 차이를 보였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1차 때는 그러니까 소비 지출이 2.7%나 증가했어요. 작년도 그 똑같은 기간에 비해서요. 네. 근데 3분기 때는 뭐냐면은 1.4%가 감소를 했어요. 감소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요. 자, 1차 때는 뭐냐면은 그, 이렇게 주면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그 소멸성 인재니까는 그 화폐로 다, 지역 화폐로 줬잖아요. 네. 일정 기간 동안 다 써야지만 그렇죠. 되는 돈들이요. 네. 그래서 돈이 돈 거예요. 실제로 화폐 유통 속도를 보게 되면요. 3분기 때는 그러니까는 더 떨어집니다. 다른 나라들은 3분기 때 올라가는데. 네.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돌아야 됩니다. 근데 3분기 때는 근데 현금으로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네. 현금으로 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영업 하시는 분이 그걸 받았을 때 임대료로 이제 준단 말이에요. 임대, 그 건물주한테요. 예. 그럼 건물주는 그걸 가지고 대부분이 저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돌게 되는 거죠. 돈이 안 돌게 되니까는 결국은 뭐냐면 이 돈이 돌아야지만이 정부가 지원해준 돈 이상으로 소득이 창출되어지는데, 그렇죠. 승수 효과라고 하죠. 예. 돈이 안 돌게 돼버리니까 이게 효과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네, 이 성장률이라든가 소득 증가에도 효과가 안 나타난 거죠. 네. 그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을 받은 게 있다고 해서 배제했는데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지적했지만은 그 이분들이 사실 가장 이제 힘든 어려운
경제적인 소득 면에서 가장 이제 그렇죠. 취약한 부분들인데 예. 이분들을 배제한 이유가 뭐냐면은 소득의 감소가 없었다는 이유였었어요. 네. 이분들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정부한테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를 지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이분들 중에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다른 분들보다 절대적인 소득이 굉장히 적거든요. 절대적인 소득이 적다 보니까는 그 이 1분기에 1분위에 더군다나 뭐냐면 새로 연령이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되게 65세가 넘어가면요. 대부분 인재리니까는 그 고령층들이 하위 20%로 편입이 되어져요. 예. 예를 들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요. 그럼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추가로 투입된, 추가로 유입되시는 분들이 아직 그러니까는 생계비 지원을 못 받는 분들도 꽤 이제 거기에 있거든요. 초기에는요. 네. 그러면서 이걸 끌어내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최근 통계청의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두고 고소득층의 이전 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같은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별적 지원 정책에 무게를 둬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도 선별 지원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선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별이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는 선별을 하다 보니까는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동 돌봄에 대해서 아동 돌봄 부담이 증가했다 해가지고 초등학생만 지원하다가 중학생은 이제 안 지원하냐 해가지고 중학생도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이를 자녀를 갖고 있는 층들은 중산층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득이 높을수록요. 가구원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이 더 많은 거예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낮고요. 되게 보게 되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중상층들이 그러니까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소득이 절대적인 소득이 그러니까는 얼마 이하가 이렇게 지원 기준인 게 아니라, 지난해에 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소득이 그러니까는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다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네. 선별하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로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얘기했듯이 소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천만 원 하던 사람이 한 달에 천만 원 하던 사람이 한 900만 원을 줄어들었어요. 근데 900만 원은 여전히 높은 층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도 지원해 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는 상위층한테 그러니까는 혜택이 돌아가게 되죠. 상당 부분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예.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선별 지원을 그냥 계속해서 그냥 구호성으로 외치는데 선별 자체가 굉장히 그 하기가 힘든 거예요. 기술적으로요. 예. 기준을 한 가지만 가지고 선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다 보면은 거기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는 피해를 본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소득을 낮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서로 상충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런 분들도 그 선별적인 지원의 한계를 모르는 게 아닐 텐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쨌든 간에 그 이념적인 거예요. 특히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일 때요. 정상, 일반적인 상황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선별복지가 좋으냐, 보편복지가 좋으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재정을 좀 더 이제 그러니까 건전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 논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경제가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경제 생태계가 그렇게 연결망이 다 지금 파괴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게 강화되면서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조치가 좀 필요한데 그냥 본인들이 평상시에 갖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그대로 계속해서 똑같은 이 반복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현실에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그러니까는 적용 가능한지 이거는 그러니까 검토 안 하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신념을 그냥 주장하는 거죠. 네. 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 2단계로 격상이 되고 3차 재난지원금 얘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면은 국가 부채에 대한 걱정스러운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국가 채무 건전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이 국가 채무 비율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 채무 절대 얘기 아니라요. 그러면 지금 지난 4차까지 수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43.9%예요. 현재요. 네. 이게 이제 OECD에서 가장 좋은 편인 겁니다. 지금 현재요. 네. 근데 만약에 한 차례 그러니까는 1차 때처럼 만약에 14조 3천억을 더 투입한다고 할 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국가 채무 비율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계산을 해봤더니만요. 0.3에서 0.4% 포인트 정도 증가해요. 네.
그러니까 44.3% 혹은 44.2% 정도뿐이, 여기까지 뿐이 별로 증가가 안 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요, 안 하게 되면은 성장률이,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지금 상황이 2분기 때랑 비슷해요. 유럽하고 지금 미국이 지금 3차 대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락다운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수출에 지금 어두운 먹구름이 끼고 있다고요. 그럼 수출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지금 자영업자들, 국내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지금 아주 그 연말 픽스를 연말 정도 기대했다가 지금 굉장히 그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시청을 따르지 않을 거라는 이런 말도 나오고 앉아있거든요. 너무 어렵기 힘들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국민들을 저는 이럴 때 한 번 더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 방역에 성공하려면요. 방역에 성공하려면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1년 동안 이게 진행되면서 지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주고,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사실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지원하는 걸 굉장히 선호를 해요. 왜? 돈이 돌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이래서 이 소비하면서 방역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은 배달 서비스로 그러니까 좀 더 소비할 수 있도록. 예. 대면 소비가 아니라요. 그리고 이제 그 배달 서비스 부담료 비용 증가 비용 부담 정도는 지자체에서 좀 이제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방역과 그러니까는 이 경기를 같이 잡는 방식을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1차 지원 때는 특정 기관 안에 모두 사용하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을 했고요. 2차 때는 선별적인 현금 지급을 했는데 3차 재난금을 지급한다면은 1차 때가 좋다는 그런 얘기시죠?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소멸성으로 안 주면요. 이게 저축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까는 가능한 소비를 안 하고 예비적인 저축을 늘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재난지원금의 목표는 뭐냐면은 경제 생태계 연결망이 끊어지는 것을 이게 좀 정부가 억지로라도 이어주겠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소비를 해야지만이 자영업자들 버틸 수가 있는 거고 자영업자가 물건을 팔아야지만이 기업에서도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해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연결망을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목적인 거기 때문에 소비를 반드시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돈을 주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현금을 2차 때처럼 현금을 주게 되면은 그 저축을 해버리면은 그 효과를 못 보는 거죠. 돈이 돌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급 시기입니다. 3차 네.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적당한 시기는 언제쯤이어야 하고 또 지급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빠르면 빠르서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2단계로 지금 이제 수도권은 지금 이미 진입을 했거든요. 네. 진입을 하고 지금 뭐냐면 전문가들이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지금 그 갈수록 더 그러니까 이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제 이 자영업에는 직격탄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개입을 하면 그만큼 효과가 떨어져요. 정책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좀 수출이 지금 그러니까 나빠지는 환경이라고요. 연말에 대개 우리가 보게 되면 수출이든 소비든 간에 다 이거 어떤 특수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반대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의 공백을 좀 메워줘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새해로 넘기게 되면요. 또 추경 편성해야 됩니다. 추경 편성한 데는 연초부터 또 추경을 하지 말고, 이번에 지금 이제 예산안 지금 심사하고 있잖아요. 예. 예산안에서 아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니까는 그걸 반영을 시켜가지고, 네, 반영을 시켜서 편성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지금대로라면은 4분기 역시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충격을 줄이자면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보게 되면은 지금, 일단은 우리가 이 위험한 고비를 일단 넘겨야 되는 것이고요. 넘기기 위해서는 지금 그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방역에서 비롯된 이게 지금 그 경제 위기다 보니까는 방역도 잡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제를 잡아야 되는 이런 문제니까는 처음 겪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요. 네. 방역을 잡으려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국 K 방역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저는 1등 공신이 어디에 있냐면은 1등 공신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시민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해줘야 됩니다. 좀 지금 지쳐 있고 힘들더라도요. 그러면 시민들을 참여시키려면요. 시민들도 그러면 그렇게 참여하고 협조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그러니까는 이 좀 그 정부가 좀 어쨌든 사기도 좀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힘내라고 좀 이제 호소를 좀 이제 정부도 해야 되고, 마지막 좀 이제 우리가 이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만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DNA가 있으니까, 그걸 호소를 하려면은 정부도 뭔가 국민한테 주는 게 있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자영업자들도 그러니까 1차 때 같은 방식이 더 효과가 컸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2차 때도요. 예. 근데 이제 정부 당국만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그 선별의 어떤 하나의 그 이 신념을 그 갖고 계신 분들이 고집을 피웠던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정부가 정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그 장관이니까 자기 개인의 그러니까는 이 신념을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고 객관적으로 정책은 과학이어야 됩니다. 과학.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차원 속에서 이게 국민들을 그러니까 전체를 그러니까 마음을 지금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한 번 더 힘을 내달라고 네. 호소를 해야지만이 호소를 하고 또 국민들이 그걸 그러니까 아 우리 한 번 더 한번 힘내보자 이런 마음들이 생겨야 되는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국민들이 각자가 뭐냐 각자 도생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네. 정부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정부의 정책에서 불신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 속에서 이걸 좀 이제 분위기를 좀 반전을 시켜야 되고. 정부 정책은 뭐냐면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게 가장 대전제입니다. 그렇죠. 신뢰받지 못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점에서 국민들한테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정부의 어쨌든 간에 호소에 좀 동참할 수 있게 하려면은 정부도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러니까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도출하고 그러면서 또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는 붕괴되는 걸 최소화 막을 수 있는 것은 저는 1차 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화폐로 소멸성 지역화폐로 그러니까는 예? 지급하는 방식이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외신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해줬어요. 실질적으로요. 미국에서도 현금을 주니까 그게 많은 부분은 이제 소비가 안 되고 저축이 돼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못 봤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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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화이자나 모더나 등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19 네. 최대 피해국 가운데 하나인 스페인도 내년 1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세계 경제는 언제쯤이면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이 백신이 나오더라도요, 백신이 나오더라도 그 정상 원래 그러니까 지난해 이 궤도로 다시 복귀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충격을 받았을 때도요. 예. 이게 그러니까는 새로운 그러니까는 소위 우리가 뉴노멀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유행하고 그랬었는데 새로운 이 그 궤도가 형성이 되어져 버려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러니까는 그 과거로 그러니까는 이게 복원되는 일은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사람들이 이번에 겪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연초에 코로나 이 재난이 터졌을 때 하반기면 그러니까 이거 벗어나겠지. 다들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렇죠. 사실은 견뎠어요. 예. 근데 현실을 보게 되면 지금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지금 이 고통이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왔다 치자 이거예요. 또 다른 코로나가 나오지 말란 법이 어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나올 때마다 이런 걸 반복을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할 생각하면 끔찍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게 자꾸만 위축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잠깐만 이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더 대비를 하려고 소비도 안 하고 사람들이요.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그 기업들도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이 고용 방식도 이제 바꿀 수밖에 없어요. 비대면 방식으로요. 네. 그러면 이것도 고용 관계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변화를 수반을 할 거예요. 변화를 수반하다 하면은 이게 거기에 적응할 때까지는 그러니까는 경제가 그러니까 거기에 사회가 적응할 때까지는 경제가 그러니까는 정상화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 코로나 19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공포로부터 잠깐 우리가 좀 이렇게 완화되는 것뿐이지 끝난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네. 코로나 19 위기에 현금을 쌓아뒀던 미국 기업들이 잇따라 배당금 지급을 재개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최악의 위기가 지났다. 팬데믹은 지나갈 것이다. 기업들의 이런 기대감을 반영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지금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금을 배당으로 나눠주고 하는 거 못지않게요. 이미 팬데믹 이전부터요. 미국이 그러니까는 상징적인 기업들, 애플이나 구글, 애플 같은 기업이요. 그, 이 기업들이 은행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자사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애플 같은 경우
2012년에는 기업의 부채 비율이 13%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지난해 130%가 증가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증가한 이유가 뭐냐면은 2012년에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 한 100억 달러뿐이 안 됐는데 올해는 4,600억 달러나 매입을 했습니다. 자사주를요. 그 자사주 매입하는데 돈을 되게 은행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매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은행에서 기업이 대출을 받으면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받는다 그러는데 현실은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자사주를 매입을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면 차입 비용이 대출 금리가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는 그 이자 비용이 별로 안 나, 이자 비용보다도 주가 끌어올려서 발생하는 수익이 좀 높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는 은행에서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돈을 아무리 풀어도 돈이 안 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폐 유통수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도요.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는 필요한 곳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이 돌게 은행 시스템이 그 역할을 순환시켜야 되는데, 이게 주로 뭐냐면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고액 자산가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돈이 도는데, 이 사람들한테 돈이 가봤자, 이 사람들은 주식 투자나 하고, 돈 벌면 저축을 하고, 소비는 별로 늘리지, 소비 성향이 높지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이쪽은요. 그러니까 기업도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줘도 투자를 안 하고, 개인도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들은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다가 집어 넣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소비 성향은 높지가 않고요. 네. 돈이 그러니까 안 돌아요.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디지털 화폐를 도입을 해가지고 전체 국민들한테 다 그냥 나눠주는 식으로 소위 헬리콥터 머니죠. 이런 방식까지도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부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네. 돈이 안 도니까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는 이건 경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경제가 정상화되기 어렵죠. 네. 가계가 소비를 하고 기업은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하고 이래야지만 그렇죠. 이게 경제가 이게 선순환 고리가 이어지는데 네. 지금 기업들은 그러니까 뭐 저기 저 이 투자보다 고용보다는 지금 주주들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그러니까는 주주들 돈 벌어주는 데 그러니까 이 더 편안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그렇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경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본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선생님, 전 보건의료인이 꿈인데 좋은 고등학교 있나요? 입고 말고 안동의 보건간호 특성화 학교인 예일메디텍 고등학교가 있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보건간호과 두 개만을 모집한단다. 남들보다 일찍 준비한다면 너의 꿈에 날개를 단 거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왜? 전화해봐 1577-2260. 월급을 깎는다고? 말도 안 돼. 일하다가 다쳤다고? 괜찮아? 전화해봐 1577-2260. 당신 곁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 가톨릭 상지대학교에서는 성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평생 직업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자격증 취득에 수강료 할인까지 다양한 혜택과 함께 가톨릭 상지대학교 평생 직업 교육 과정으로 멋진 미래를 만들어 보세요. 교육생 모집 문의는 851-3007입니다.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백정 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6시 40분 막 지났습니다. 자, 이슈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청량리에서 원주 구간은 이미 지난 2012년에 복선전철로 개통이 됐고요. 원주 제천 구간은 다음 달에 복선 개통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천에서 안동을 잇는 구간은 연말에 우선 단선으로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또 길이 좋아지면은 소요 시간도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경영본부 이종목 총무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철도 대구 경북본부 경영인사처 총무팀장 이종목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요즘은 그 안동의 그 송현동 버스터미널 부근을 지나다 보면은 새로운 안동역이 서서히 위용을 드러내고 있던데요. 이 새 안동역은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지요? 예, 중앙선 개통을 위해 안동역도 마무리 준비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통일은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고, 네, 안전하게 개통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 대구경북본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개통일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12월 초순쯤 되면 뭐 확정이 될 수 있겠군요. 예, 날짜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새로운 또 역들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중앙선 복선화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예, 안동 시민들이 안동시의 버스 터미널을 이용해 보셨으면 한 번쯤 신안동역의 위치와 공사를 한번 보셨을 겁니다. 현재 안동역 공정은 약 96%. 아, 거의 다 됐군요. 예, 즉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중앙선 전체 완공이 2022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겁니까? 예, 2000 복선으로 이제 완공되는 게, 예, 맞습니다. 2022년 12월로고 저희들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2년 정도 더 있어야 되는군요. 예. 그 나머지 구간은 이제 복선이 거의 다 됐고요. 제천에서 안동 구간은 그 우선 단선으로 개통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풍기역 구내를 포함해서 일부 구간의 공사가 지금 현재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단선으로 개통을 합니다. 네. 예. 이런 구간의 공사들이 이제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은 제천 안동 구간은 단선이고 그 나머지 구간은 복선으로 이제 개통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안동에서 서울 청량리 간의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단축될까요? 예, 단선 우선 단선 개통을 해도 현재 시간은 3시간 30분입니다만. 예, 무궁화 기준이죠. 예, 예. 예. 약 1시간 이상 단축됩니다. 고객들이 느끼기에 1시간 이상 단축이라면 엄청난 시간의 단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한 2시간 30분 정도. 예. 예. 이제 운행 요금이 글쎄요, 지금보다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운행 요금은 뭐 결정이 됐습니까? 뭐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 운행 요금은 저희들은 일단 국토부 승인 전이라 요금은 지금 현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러나 곧 결정 후 모레일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게 보통 어느 정도 오를까요? 다들 궁금해하시던데.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궁금하고 예. 지금 곧 국토부 승인이 나면은 예. 바로 이 고레일 홈페이지 역광장 마지방 이런 데서 저희들 예. 바로 게시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12월 초 정도가 돼야 이제 궁금한 것들이 해결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운행 시간과 횟수 이것도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것도 지금 현재 아직은 정확히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복선 개통이 완료되면은 2시간 이내로 지금보다 더 많은 열차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완전한 복선 개통은 2022년 12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중앙선 복선화가 가져올 변화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철도공사에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요? 저희들 대구 경북본부, 즉 안동은 KTX 강릉선 개통 당시에도 보면은 많은 손님들이 강릉역을 이용했습니다. 그랬었죠. 예, 예. 예. 안동역도 수도권에서 많은 고객들이
안동역 이용이 예상되고요. 네. 그 지방자치단체와 저희들 대구 경북본부는 연계하여 관광지 교통 안내 등 고객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선 복선화 구간에 운행되는 차량이 현재 차량이 아니죠. 차세대 예. KTX라고 하는 EMU 260 열차라는데 제가 유튜브를 한번 쭉 보긴 했습니다만 어떤 열차인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EMU 260은 기존 열차는 기관차가 앞에서 끌고 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EMU 260은 기관차에 해당하는 모터가 각 객차마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 열차가 출발 후 좀 더 빨리 최고 속도로 도달도 할 수 있고 예. 또 열차가 정차 시에도 짧은 거리에서 정차할 수 있습니다. 이 그렇기 시간, 때문에 시간 단축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예, 평균 속도 상승에 아주 유리한 기차라고 생각합니다. 예. EMU 260. 예. 그러고 EMU 260은 지금 현재 6명으로 고정 편성되어 있고 예. 전체 좌석 수는 381석입니다. 예. 예, 그러고 중앙선에서 우리가 EMU 260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는 268km나 저희들은 안전을 위해서 250km 정도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예. 예. 250km면 뭐 시간으로 봐서는 한 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중간에 정차하게 되니까 하죠. 예, 거기서 맞습니다. 시간이 걸리게 되고 예, 예. EMU 260이라고 합니까? EMU 260이라고 합니까? 정확한 명칭이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로는 EMU 260으로 지금 현재 지금 이야기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중앙선 신노선이 이제 개통되면은 폐역사 부지와 그 철로는 또 폐선이 되잖아요. 예. 이게 또 처리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중앙선 이설되고 나면은 역사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마사역, 또 이하역, 구 운흥동 안동역, 무릉역, 운산역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한국철도 대구 경북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네. 요 처리 관계에 대해서도. 네. 예. 자, 개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또 점검해야 할 일도 많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어떤 점검들이 있게 됩니까? 예. 안동역 개통을 위해서 최종 점검은 저희들은 12월 8일 화요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점검일은 나왔군요. 예, 그때 예. 신안동역 개통 전에 저희들은 안동시청에서 분야별 점검위원들을 추천받아서 실제 이 점검위원들이 이용자 입장에서 안동역을 이용하는 최종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철도공사 경영본부 이종목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내일은 또 더 춥다는군요.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씨. 네, 그렇습니다. 가을이 지고 겨울이 다가오는 것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최근께 찬바람이 매섭게 느껴지고 있어서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게 되는데요. 11월도 끝자락을 향해가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제와는 공기가 또 완전히 다른데요.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을 끌어내렸습니다. 내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따뜻하게 입고 나와주셔야 되겠고요. 오늘 밤사이에 하늘에 열이 많이 빼앗기면서 오늘보다 더 추워지는 곳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우리 지역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 일단 지금은 해제됐습니다만 햇살이 사라지면서 몸이 느끼는 추위는 실제보다 더합니다. 수요일에 모레까지는 평년 이맘때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늘을 고비로 기온이 조금씩 올라서 모레부터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이렇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다소 오르긴 하지만 11월 하순에 접어든 만큼 쌀쌀한 기온이 강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겨울에 한껏 다가서겠고요. 따뜻한 방한용품 잘 챙겨주시고 또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관리 철저하게 하시면서 건강하게 겨울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기상청에서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한 겨울철 기상 전망에서 12월 초반부터 추위가 시작되고 후반에는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지난 겨울은 최근 추세와 달리 유난히 포근하고 눈도 좀 적은 편이었는데 올겨울은 지난해보다 훨씬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겨울보다 눈도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람이 많이 불면서 구름과 먼지를 모두 밀어내면서 내일도 쾌청한 하늘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보통에서 좋음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영하 3도, 한낮에 9도 예상됩니다. 상주 현재 기온은 어제의 시간보다 3도 낮은 5도, 체감 온도는 4도, 습도는 39%입니다. 날씨였습니다.